안녕하십니까. 아부가르시아 프로스텝 양금배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좌할 내용은 바늘의 묶음법입니다. 이 선상낚시를 하는 분들이 바늘을 묶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바늘의 묶음법은 5초 이내에 누구든지 이 강좌를 보시면 손쉽게 묶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으로 제가 1m가 육박하는 광어도 올려봤고 60이 넘는 오록도 올려봤습니다. 자, 좋은 매듭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바늘이 큰 도톰 바늘을 준비했고요. 라인은 형광색 좀 굵은 줄을 준비했습니다. 자, 라인은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겠지만 라인이 준비됐다고 보고 이 바늘의 묶음법은 이 간단합니다. 이 라인이 이 X 방법으로 크로즈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훅을 바늘을 그 위에다 얹습니다.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얹어주신 다음에 이 바늘과 줄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세 가지를 똑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이 긴 이 라인을 돌려주시는 거예요. 여기에서 주의될 점은 이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 위에 있는 줄만 계속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. 자, 평균적으로 한 7번 정도, 8번 정도 감아주셔야 되지만 이 정도 감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긴 줄을 4개 있는 이 나와 있는 이 줄을 쭉 잡아 당겨 주시면 여러분들 손쉬운 바늘 매듭이 완성됩니다. 실질적으로 숙련이 되시면 이 바늘을 묶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초, 늦어도 5초 이내면 바늘을 묶으실 수 있으세요. 자, 아까 그 굵은 줄을 이용해서 그 큰 바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쉽게 만들어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8호줄과 이게 대구 뭐 40호 바늘입니다. 하지만 자,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묶어볼게요. 이거 묶을 때는 숙련되면은 뭐 한 3초도 안 걸립니다. 자 고정된 팔짝 매듭을 한 다음에 여기 돌려주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. 돌려주었다가 다 돌려줬으면은 양쪽 끝만 딱 당기면은 아주 훌륭한 매듭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고기가 불면은 조금이 올려야 돼. 너무 빨리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올려도 안 돼. 내가 보면은 빨리 올려 그럼 이거 하고 천천히 올려 그럼 천 가운데다 놓고 속도를 맞춰야 돼. 너무 빨리 뜨기면은 계속 주둥이 터져버려. 아, 입이 약하잖아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 적당히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알아. 그러니까 속도를 적당하게 맞춰서 해야 돼. 중간 정도? 자, 그러니까 근데 작업은 꼭 껴야 돼. 끼지 않으면 힘들까요? 좀 껴. 그리고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들고 있어. 이걸 베일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던질 준비를 해야 돼. 던질 때 픽 소리 나면 같이 던져줘야 돼. 지금 물이 간다는 거는 아주 좋은 징조야. 물이 안 가면 거기 안 나와요. 안 움직이지. 물이 가야 돼. 멈춰.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야. 준비. 뭐 바닥에 닿는 느낌이 나면 조금 한 바퀴씩 감아줘야 돼. 뭐 바닥에 닿고. 네, 바닥에 있었어요. 네. 전화 잡았어. 오. 오, 크다. 저, 다시 오.
가봤다 가봤다. 와. 나이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지고 좀 엄청나게 기분이라요. 와. 1미터래 여러분, 1미터. 지금은 거의 또 감는다. 또 감아. 1미터 아니야 그거? 내 저북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들어간다. 알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고기 절대 못 잡아요. 아니 잡는다고 좀 해주세요. 좋았어요. 괜찮지 이거는? 괜찮지. 좋네. 그거 스티로폼에 담으세요. 보여줘. 오, 좋았어요.